바이올린 소리에 매도하라. 이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팁을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팁이 뭘까요? 예, 좋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종목만 받는 걸 좋아하시나요? 자, 그러면 종목이 어떤 종목이 그렇게 나가는지, 조정은 왜 하고 나가는지 참 코코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시장 상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촉발된 것은 일단 트럼프가 시작했고, 결자 해지라고 그러나요? 트럼프가 만들어 놓고 트럼프가 이제 마무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중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진행 중이며 중대한 발표를 주시하라. 이 발언으로다 주식을, 뭐죠? 예,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온통 여수에서 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우려된다.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예민할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셧다운이 되거나 말거나, 그럼 우리나라 뭐,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지팡이에다가, 그죠? 백악관에서 뭐, 연방정부,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공화당하고 서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50억 달러를 예산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 대통령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경 보안을 위해서 16억 달러면 배정할 수 있다. 다툼이 생겨서 셧다운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뭐 예산안이 통과 이 기간 내 21일인가요? 처리 시한 내 시한이 뭐 처리 안 되면 우리나라도 그러면 예산 처리 안 하던가요? 정부 집행 안 하요? 그죠? 하지요. 근데 그런 뉴스에 대해서 너무 우린 예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장이 폭락하고 말거나 어쩌거나.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해서 저축해서 부자가 될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실 종목들 이런 걸 들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이제 촉발된 게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 그 충주 공장에서 현대모비스의 수소 전지차 그 뭐죠?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확대로 제2공장 신축을 하면서 이제 2030년에 현대 정의선 부회장이 2030년대에 수소전 연료전지차를 50만 대씩 생산 체제를 구축하겠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다 올라갔고요. 그죠?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강력하게 7%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뭐 그죠? EM코리아 효성중공업은 제가 전부 다 데리고 왔으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기억하고 계시죠. 수소차는 현대차, 현대모비스는 일단 두 개는 연료전지차, 얘는 현대차는 만드는 회사고, EM코리아하고 효성중공업은, EM코리아는 자회사에서 충전소를 만드는 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직접 예, 충전소를 만드는 두 개는 충전소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JNK 히터나 우리 산업 이런 것들은 뭐죠? 얘는 COD 히터, 예, PT 히터는 전기차고요. COD 히터는 네, 포트폴리오도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풍국산업은 직접 있는 게 아니라 풍국산업은 자회사가 그 수소가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수소가스를 결국은 충전을 해야 그것이 구동되면서 전기로 전환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은 밖으로 나오고 이제 수소가 결국 뭐하고 하죠? 예, 차를 움직이는 거죠. 자, 이런 풍국산업은 수소가스를 납품하는 회사고요. 하너스는 온도 조절 장치의 모듈. 그죠? GMB 코리아도 이거 일본 기업인데요. 그다음 일진 다이아는 탱크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 뉴로스, 인지 컨트롤스 다뭐 온도 조절 장치에 모듈 생산하는 기업. 시노펙스도 전기차와 코오롱인더, 모토닉, 유니크 등.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걸다산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산업 제가 무료 방송에서도 우리 산업을 여러분들한테 아마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사서 분할 매수로 장기로 집권하고 가라 그랬는데. 사셨나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 사서 묻었다. 그러시는 분만 3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산업을 분할 매수해서 묻어라. 묻으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죠? 그냥 묻어두면 돼요. 뭘 걱정을 해요. 2030년까지 현대차가 50만 대씩 연, 앞으로 2030하고 이것이 나중에 여러분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그래,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전부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내요. 그죠? 부실 종목 사가지고 깡통내요. 그리고 조금 사서 괜찮다고 우겨요. 깡통나고 나면 그때 이제 아찔하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 몰래 왕창 지르고 나서 뭐라 그러죠? 아, 나 망했다 그래요. 망했다 그러죠. 그런 걸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종목 사서 묻어두면 여러분은 깡통으로 때밀어도 깡통도 안 나고 부자 돼요. 그럼 부자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장기로 인내하고 들고 갈 수 있느냐에 여러분의 덜 부자냐 더 부자냐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어제 우리가 이제 산 종목은 유니크가 상위 나갔는데요. 네, 오늘도 또 올라갔네요. 가속도님 어서 오세요. 오늘도 그죠? 차 사가지고 또 나갑니다. 어제 상위 나왔는데 수소차 관련주, 뭐 우리 산업 그죠? 여러분이 이거는 뭐 여러분 꾸준히 살아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 그죠? 또 한원시스템, 한원시스템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충전소 EM코리아 그죠? 예, EM코리아 아,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뭔 일이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런 거 사서 그냥 묻어두면 괜찮은데 꼭 그냥 허구마는 것 중에서 꼭 부실주 추천받아가지고 들고 있어요. 중국 주식이 알지도 못하는 중국 주식들 뭐 중국 주식들 뭐 알아요 여러분이? 중국 주식은 뭐라 그랬더라? 중국 주식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증명이 안 돼요. 그럼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제가 그러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갈골 잃은 증시자금 공모주에 몰린다. 오늘 천기누설을 중에 천기누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갈골 잃은 증시자금 공모주. 공모주에 대한 여러분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죠? 산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죠? 왜요? 알지 못하는데 공모주 그거 사서 돈 벌 수 있을까요? 예. 펄프 재지주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2020년대까지는 고지, 폐휴지인가요? 교지가 수급이 이렇게 원활할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근데 뭐 워낙 가치가 저평가돼 있으니까 지금은 한번 들고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중만 지켰다면. 그죠? 위에서 자르지 않으면 차익 실현을 안 했다면 한번 들고 가봐야 되겠죠. 워낙 저평가니까. 그것은 저평가하는 것 방법은 역시 유료 방송에서 배웠죠. 그럼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다. 그러면 들고 가면 좋은 일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하여는 주식 투자잖아요. 그렇죠? 주가로만 보지 말고 가치로 봐서 저평가라면 한번 들고 가보자. 망할 일 없을 거고. 그죠? 깡통 절대로 안 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 공모주에 대해서 오늘 천기누설을 처음으로 이 무료방송에서,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하지 잘못 대응해서 수두룩 실수를 하고 추천을 받았거나 또 공모주만을 추천하는 사람들, 신규 상장 종목만을 받는 경우 너무나 많죠. 또 차트만으로 부실 종목 추천받아가지고 깡통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그걸 다 공개하면 여러분은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그 공개는 안 합니다.
일부 종목들만 사면 안 되는 이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좀 공부 좀 할까 합니다. 그럼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또 비난하겠죠. 그죠? 공부가 제고가 아니야. 그죠? 어떻게 주식을 사갖고 와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그럼 공부가 필요 없으면 다 여러분들은 추천만 받으면 다 부자 될까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가 없으면 사상 누각입니다. 그죠? 어떤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어떤 책에서 어떤 책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이 다 그 정답이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반대로 그냥 차트만 보면 다 정답이 되면 무지하게 좋죠. 그죠? 또 반대로 또 역으로 전문가 얘기만 들으면 다 맞는다 그러면 다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지수 차트를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한번 보시자고요. 자, 차트 기법으로 한번 가자고요. 차트 기법에 쌍바닥 잡았으니까 얘가 갈 거다. 이게 다 맞는 건가요? 쌍바닥 잡았으니까 이제 나간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쌍바닥 잡았으니까 주가가 가야 된다? 물론 좀 갔지요. 그럼 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입니까? 자, 또다시 쌍바닥 잡아서 짝꿍댕이 기법이다? 짝꿍댕이 기법이니까 가야 된다? 그럼 왜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다 차트 기법이 다 맞아서 100%라고 그러면 그죠? 모든 사람이 차트로 다 지금 부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부실 종목이든 우량한 종목이든 사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재무 분석을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비밀 지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수십 년이 지난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깡통난 사람의 하나가치를 보면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났지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돈을 버는 기업에 동업했을 때 부자가 안 됐을까요? 또 역으로 유한양행을 43년을 들고 왔는데 그 사람이 왜 부자가 됐을까요? 연세대 교수가 왜 부자가 됐을까요? 유한양행이 부실 기업이었었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또 그러면 동국제약을 가족이 28명의 가족이 사서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 동국제약이 부실 종목인가요? 차트로 부자가 됐을까요? 주식을 좋은 주식이니까 꾸준히 계속 사서 또 사고 또 사고 거기다가 주식으로 저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 비밀을 알 때까지 템플턴이 무진장 공부했다는 거예요. 10년간 죽을똥살똥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차트로 부자가 될 것 같았으면 다 부자가 됐고 개인 큰손들이 다 차트로 부자가 됐을까요? 자, 오늘 하나씩 역발상 기법이 뭔지 시장의 왜곡 현상이 뭔지 기업의 가치가 뭔지 자 그러면 자, 무림을 하나 그럼 보겠습니다. 천기누설 그럼 무림 BNP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버려야 될 주식인가요? 한번 보자고요. 시가총액이 얼마죠? 3,900억 원.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입니다. 그죠? 근데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예요? 가치 판단을 생전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 얘기인데요. 가치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 기업의 돈을 잘 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죠? 천기누설을 막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성장가치죠. 가치라는 게 뭐예요? 가치라는 게. 가격과 가치가 같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맞는 얘기예요.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거죠. 가격은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히맥트님 어서 오세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보면
자, 그러면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인정하는 가격이고, 가치라는 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가치, 이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성장가치. 두 번째는 뭐예요? 수익가치. 꾸준히 영업을 잘 내서 이익을 늘고 있다. 영업에 이익을 한 개도 못 내는데 그걸 투자하고서, 뭐죠? 강남에서 연시 입에 떨어지길 바라는 거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될까요? 소수는 부자가 됩니다. 전부 다 정답은 아니니까. 또세 번째. 뭐죠? 자산가치. 가치가 이런 세 가지 있잖아요. 오늘 오히려 정상적으로 갈 방향이 지금 방향이 틀렸네요. 이 기업의 성장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본이익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차트로 가죠. 부실 기업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리고 급등 상한가 먹으려고 덤비죠.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그런 거를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가치 투자를 해서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뭔지 그렇게 투자한 사람들이 다 개인 큰손으로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큰손들의 가만히 뭐죠?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장부가치를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 400억 부자가 됐다. 그거 왜 그런가요? 자, 성장가치, 수익가치, 자산가치. 이게 장부가치잖아요. 자산가치가. 다시 말해서 총산가치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잖아요. 기업의 자기 자본이 커지는데 뭔 걱정을 해요?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 건데요. 자꾸 주가로 보니까 여러분이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급등 나갔다가 조정받고, 급등 나갔다가 조정받으면, 아이고, 이제 끝났어. 한번 우리 산업을 한번 보자. 또. 에? 우리 산업이, 자, 그러면 네가 돈 버냐? 한번 봅시다.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예? 자,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고 있죠. 그죠? 꾸준히 나고 있어서 실적도 개선되고 가고 있죠. 이게 뭐예요? 수익이 커지고 있다. 수익 가치잖아요. 영업이익의 10배를 갈 건지 20배를 갈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한의약품이 그러면 돈을 안 벌고 그냥 갔을까요? 자. 그럼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이 돈을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계속해서 담아가라. 정부의 수혜까지 더 터지면 또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자, 그러면 성장 가치는 있느냐? 예, ROE가 뭐요? ROE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10. 13, 16 커지고 있다는 건 성장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런 거 사라 그러면 가서 뭘 사지요? 시뻘겋게 영업이익도 못 내는 적자 기업 샀다가 감자 아니면 깡통. 그걸 우연히 이길 수 있는 거지. 우연히 이기는 길로 갈까요? 확률적으로 유리한 쪽을 갈까요?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산 가치는 커지고 있느냐? 자산 가치가 666억에 987억에 1108억. 꾸준히 증가하고 있잖아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가가 떨어지면 어때요? 장기로 보유하면 좋은 일은 벌어지겠다. 왜? 그게 평균 회귀잖아요. 그럼 무림 PMP가 그럼 나쁜가요?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잘하나? 물론 얘가 주가는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를 한번 보자. 얼마나 좋은지. 영업이익이 136억에 447억에 817억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돈을 또벌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자재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고지, 폐휴지에 대한 가격 인상이 돼버리면 원가 절감이 아니라 원가 부담 등의 실적이 부진하겠죠. 또 반대로 또 펄프 종목이 펄프가 인상이 되면 얘는 유리하죠. 펄프 만드는 회사니까. 종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니까 펄프 값이 올라가면 얘한테는 유리하고
폐휴지값은 떨어지면 골판지 원자재 생산 가격이 낮아지니까 얘는 유리한 거죠. 그럼 여러분은 조사해야 될 게 뭐예요? 펄프 가격이 올라가는지 그다음에 폐휴지 가격이 떨어지는지만 보면 앞으로 이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이 기업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판단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동업을 해놓고 가보는 거죠. 템플턴은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게 만드는 것이지, 그죠? 차트로만 이걸 다 한다면, 그죠? 차트로만 하고, 여기서 제가 추천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못 잘랐으면 어떡해요? 내가 비중 지켰으면, 아이, 뭐, 묻어두지, 뭐,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공매도 하고 난리 치거나 말거나.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아예 난 여기까지 먹어야 돼. 여기까지 잘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도록 템플턴이 유료 방송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올바로 가는 길. 자, 답답해서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에 오늘 천기누설을 아마 굉장히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이 진정으로 가는 자, 지수 차트가 그래서 어떤 것이 여러분이 차트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차트가 전부 돼서 다 부자가 됐으면 한번 예? 계좌를 한번 들고 와보라고 그러세요. 자, 시장 가격의 왜곡 현상을 역이용하라. 대포 소리가 날 때 사서 바이올린 소리가 날 때 팔아라는 주식 교훈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G2 무역전쟁으로 블랙스완이 왔다고 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주식을 팔고 도망쳐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가격의 왜곡 현상은 역사를 끊임없이 봐도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주식의 역사책, 시장의 역사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가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펀드 매니저한테 대학생 때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질문하니까 시장의 역사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라. 많이 읽어라. 하늘자리님도 어서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격의 일시적 왜곡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그러는 거죠. 가치가 싸니까, 기업의 가치가 싸니까 매수하는 거지, 가격이 싸서 매수하는 것은 그것은 가치 투자가 아니죠. 기업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이 저평가니까 바닥에서 사야 된다? 그걸 가치 투자라고 그런다면 가치 투자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되죠. 그죠? 네, 행복 플래너님. 어유, 어서 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자. 주도주가 바뀔 때,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치가 저렴하게 되었다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명품은 세일하면 명동에서 아르마니 한정품 티슈를 사기 위해서 새벽에 5시에 300명이 줄 서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 저렴하면 더 매수해서 수익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언제 사는 건지, 그죠? 언제 사는 건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기업의 본질과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나면 곧바로 원상 회복하죠. 아우, 떨어지다가 곧바로 원상 회복했죠. 자, 원상 회복이 누구죠? 예, 우리 산업이 그랬고. 그죠? 원상 회복. 요즘에 원상 회복하는 게 많죠. 파라다이스 여러분 사서 제가 묻으라고 그랬죠.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그 지금 작년 10월 달에 사서 지금까지 손실 본 게 뭐 있어요? 좋은 기업을 사면 손실 본 게 없이 돈을 벌고 간다는 거예요. 이때 샀으니까 지금까지 수익 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팔고 사고 안 해도 그냥 돈 벌고 있어요. 훈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부실 종목을 여러분이 샀으니까 깡통 가는 거고요. 그죠? 그죠? 부실 종목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왜 사람들이 깡통이 나는지. 자, 기업의 본질과 무관하게 외부 유인의 요인에 의해서, 그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시장을 막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중요한 거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동업하고 가만히 놔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주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에 여러분이 주가 변동성에 흔들려서 보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유한 사람은 역시 나중에 부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시세 흐름과 좋은 기업의 분산 투자로 대응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여러분은 시장이 돌았을 때 일부 현금을 보유했다가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사잖아요. 얘가 추세를 다시 살려놓는데 그러면 더 살까? 와, 도대체 얘가 추세를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때려와서 올라가려고 그러네? 좀 더 사야 되겠다. 너무 비중이 작아. 그럼 여러분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쬐끔 사놓고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큰 돈을 어떻게 벌어요? 좋은 기업에 리스크를 걸고 여러분이 투자를 했을 때 큰 돈을 버는 거죠. 종목백화점을 만들어갖고 막 340개 들고 오고 그 사람이 돈을 볼까요?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벌어봤자 시장 수익률이나 받을까요? 시장 수익률 받으면 천만다행이죠. 자, 시세 흐름과 그래서 시장이 싸졌을 때 종목을 쇼핑할 수 있는 역발상 투자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은 뭐라고 그랬다? 우량 종목이다. 내 기업이 들고 가다가 실적을 계속해서 꾸준히 살펴보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걸 보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이때쯤 더 사야 되겠구나. 과도하게 떨어졌잖아. 그럼 이 기업을 분석해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파라다이스 무슨 일을 벌린 거야? 무려 5년 동안 얼마를 투자했어? 1조 5,500억을 투자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돈을 무진장 투자했습니다. 이제부터 완공이 됐으니까, 그죠? 9월 23일. 이제는 돈을 다 투자했으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무슨 일이에요? 돈만 걷어들이면 되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러니까 역시 기관하고 외국인은 쌍끌이로 매수하죠. 개미들은 그걸 모르고 도망가느라 바쁘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나요? 야, 저 기업은 이제 좋은 일만 해서 돈만 걷어들이면 되네? 아, 더 사야 되겠네? 여러분이 더 사는 게 정상 아닌가요? 주가가 많이 싸졌으니까? 기업의 가치가 싸졌으니까? 시가총액 1조 8천억이래. 나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야? 그죠? 기업의 가치가 얼마야? 1조 3천억이래. 아유, 자산가치에 비해서 올라간 것도 없네. 그럼 나 더 사도 되겠다. 여러분이 판단을 이걸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주식농부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2,500의 재산을 버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돈 일하게 하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죠? 기업은 철저히 분석할수록 지나치지 않다. 그죠? 철저하게 분석할수록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기업 분석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보죠? 차트로만 봐서 뭔가 해보려고 그러다 보, 부실 종목을 매수하게 돼서 깡통을 내는 거예요. 또 가죠? 그죠?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삼성전자. 저희 여기서 팔라고 그랬거든요. 제발 팔아라. 50대 1 액면 분할하고 나서 이제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됐다. 그렇지만 꽃놀이 패를 만든 것을 외국인들이 돈 많은 외국인들이 장난쳐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주식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는 장난치기도 힘들다. 꽃놀이 패 이제 끝났다. 따라서 여러분은 기념으로만 사고 절대 돈 벌 생각하고 사지 마라.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애플폰이 지금 또 중국에서 화웨이하고 다투면서 애플폰이 그 장비들을 중국에서 장비를 못 받고 애플폰이 만들어질까요? 이번에 애플폰 10에서 처음으로 대만 업체하고 반도체하고 일본 업체의 부품들이 대부분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전쟁하고 또 삼성과의 반도체 전쟁 때문에 삼성반도체의 반도체가 한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건 제가 한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분해를 해서 보니까 삼성 반도체 한 개도 안 들어갔고,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그것만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따라서 매도하고 가라. 이번에 뉴스 나온 것도 4, 3분기 실적은 13%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요? 하이닉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6월에 집중 투자하게 만들어서 240%를 먹고 매도해라. 같은 날갈때 삼성전자는 사지 말고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는 100% 정도, 100몇 프로뿐이 못 났지만 하이닉스는 240%를 내줬습니다. 또 가겠습니다. 중국의 가스 선박이 10년이 아닌 3년 만에 고장나고 수리해서 그죠? 폐선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포 소리인가요? 이게 바이올린 소리인가요? 중국 입장에선 대포 소리죠. 수주를 못하죠. 다 어디로 왔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 그러게 현대미포조선이 신나게 나가는 거예요. 기술력 차이 때문에 10년이 갈 배를 3년 만에 고장이 나서 폐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중국이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중국으로 한게 아니라 기술 좋은 이탈리아 선박주들이, 선주들이 어디로 주문을 했어요? 대한민국에다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늘어나니까 오늘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한, 현대. 이런 걸 여러분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걸 보고 매수하면 또 오늘 신고가 또 나가잖아요. 그럼 얘가 가면 누가 가야 돼요? 현대중공업도 가야 되겠죠, 이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야 돼요? 이런 걸. 어우, 전고점 돌파하려고 그러네? 그래서 매수해서 들고 가보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이거 이렇게 나가잖아요. 더 사라, 더 사. 펀더멘털이 좋아지니까 더 사라. 더 사니까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공부는 필요 없다. 추천주만 받는다. 그죠? 공부가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오늘 천기술 이제 또 하나, 또 나갑니다. 신규 상장주 투자는 배움없이 함부로 매수하지 마라. 첫 번째, 상장 초기의 주가가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상장 초기의 주가는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기업이 공개되면서 수요 예측과 주관사의 이익 책정 등 프리미엄이 붙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프리미엄을 붙여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상장 초기에는 시초가가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기업 정보가 여러분이 부족하잖아요. 신규 상장하기 전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구태여 상장할 이유가 있을까요? 엄청난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교원 같은 회사는 오히려 상장을 안 합니다. 성장성의 한계가 부딪히거나 새로운 경쟁사가 생겨서 독점저지를 누리기 위한 성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포장된 현재 재무 상태를 나아지기 위한 자본 조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신규 상장은 종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뻥튀기를 해야 되잖아요. 가치에 비해서 높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시장에다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또세 번째. 수급에서 불안하죠. 자, 그럼 수급에서 불안한다는 것은 이제 보호 예수 기간이 1년 정도 있는 경우가 많죠. 보호 예수를 없이 주관사가 증권사에 배분하거나 그죠? 주식을 대주주 지분을 빼고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을 증권사에 분배하거나 외국계 증권사에다 또 분배하겠죠. 자, 이것만 인수해 달라. 얼마? 그럼 얼마에 줄게?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많은 물량의 손바뀜과 불충분한 주식 분산에 대한 문제점, 시장에 지나친 관심, 자, 요즘에 뭐 어떤 뭐 상장하기 종목이 시장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지난번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것이 삼성생명이었고 또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여러분은 보고 대박 수익을 노리지만 실패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몇 년간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신규 상장 종목을 100개를 한번 조사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70%가 하락입니다. 템플턴이 그 정도 조사 안 하고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릴까요? 100개를 조사해보면 70%가 하락입니다. 그러면 30% 남은 중에서 또 20%는 횡보입니다. 10% 정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100개가 상장했으면 10개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횡보 아니면 하락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그럴까요? 자, 공모 확정가보다 주식 시초가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뻥튀기잖아요. 공모가가 삼성전자가 공모가가 11만 원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16,500원이었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 희망가를 받아서 가중평균한 공모 확정가가 결정되지만 시장 상황과 해당 기업의 실적으로 인한 변수가 생기게 되며 최소한 상장 주식이 공모 확정가 낮은 가격을 거래되는지 여러분은 파악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삼성생명이 이번에 상장하는데 제가 사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고평가일 텐데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게 1억을 투자했는데 뭐 몇 주 받지도 못합니다. 근데 신청했거든요. 저를 갖고 놀았죠. 질문하신 분이 갖고 놀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사실은 투자했거든요. 그게 돈 봅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그러면 신규 상장 종목은 차트상 시초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일단 도망치라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도망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팔고 튀라는 거예요. 팔아버리라는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은 이평선이 처음에 없지요. 차트상으로 판별하기도 어렵죠. 투자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죠. 기업 분석하니까 이미 포장돼서 나왔죠. 그래서 시초가가 중요한 거고요. 그 기업의 상장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실전 투자는 자신이 정한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는 거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실행하는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줘도 실행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장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신규 상장종 진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템플턴의 식구로 제가 이거는 천기누설을 갑니다. 신현대로템 제가 팔라고 끊임없이 진단을 했습니다. 제발 팔고 도망가라. 그랬더니 대번에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 물타기 하래요, 물타기. 물타기 하면 본전 찾는다고. 이게 16,500원의 상장가입니다. 시초가는 얼마예요? 41,000원. 16,500원. 그래서 제가 이걸 팔라고 계속 얘기했더니 제 말은 안 들어요. 템플턴이 뭐 알겠습니까? 그러고서 이제 다른 지식인의 글을 듣고서 어떻게 하죠?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이게 여기까지 1,8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이걸 들고 갈 수 있을까요? 팔아야 됩니다. 38,000원에서 팔아야 됩니다. 28,000원에서 팔아야 됩니다. 20,000원에서 또 팔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 물타기하면 빨리 돈 번다고 빨리 물타기하래요. 또 그 나에게 딱 맞는 답을 줬다고 고맙다고 그거다 인사를 하더라고. 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을 해봐요. 입장을 한번 잠깐.
자, 그래서 잡음이 들려와서 제가 잠시 마이크를 껐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것이 제가 한번 입장이 여러분들이 한번 바꿔놓고 보자고요. 주관사들이나 큰 손들의 입장,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이 주식을 한번 바라보라고요. 지금 수백만 주식을 받았잖아요. 주관사한테서. 그러면 16,500원에 받은 거를 갖다가 41,000원에 시초가를 하면 여러분은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수익이 벌써 100몇 프로가 났는데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국인이 그냥 쏟아부었잖아요. 여기서 41,000원에 여기 보면 외국인이 쏟아부어 수백만 주를 쏟아부었잖아요. 팔고 도망가잖아요. 수익이 너무 많이 났으니까. 그럼 여러분도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KTX 노래 부르면서 더 샀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기관은 왜 끄집어내지 파냐? 자, 그러면 얘가 보호 예수 기관이 없는 기관들은 끊임없이 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주식을 그렇게 많이 상장해서 받았는데 그 주식에 돈이 수익이 오면 100%가 넘은 수익을 만약에 에? 100만 주만 갖춘다고 해도 4만 원이면 400억입니다. 그럼 16,000에 100만 원이면 165억인데 아니 200억이 넘는 돈을 벌었는데 안 파는 사람이 바보지 그게. 빨리 팔아야지, 도망가야지. 다시 그걸 보려면 그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니까 빨리 여러분들 도망가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도 무슨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시초가를 덜파하는 하락하는 종목은 팔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좋았어. 그걸 먹으려고 들어간다고 노래 부르면서 갔다가 코피 터진 거죠. 또 볼까요? 얘만 그럴까요? 천기누설, 툭, 나무가. 아, 여기서 나무가 나갈 때 난리 났었죠. 자, 시초가 돌파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냥 추세 이탈, 댕강 잘랐어야지. 쫙! 무섭죠? 이게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무려,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걸 무료방송에서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볼까요? 이건 뭐예요? 신규상장 LIG 넥스.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왜? 아, 이거 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신규상장 종목. 뭘 어떻게 해? 그냥 추세 그냥 쫙 긋고 그거 깨면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 이게 뭐. 아이고, 아찔하죠? 아찔하죠? 자, 이건 또 뭐예요? 세화 IMC. 우리 유련 최근에 들고 왔어. 시초가를 깨고, 여기 뭐예요? 시초가가 7,844원입니다. 시초가를 깨고 팔고 도망갔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손실 안 봤죠. 어제 유료원들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나 여기서 지금 시초가에 이게 나간다고 상장, 뭐죠? 상한가가 없으니까 매수했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하락만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주식 저거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한가가 나와서 나는 상한가 나왔으니까 팔았다. 1번. 아니다. 나는 본전 찾을 때까지 들고 간다. 뒤에 보지 마시고. 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세화. 세화. IMC. 자, 여러분한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진실이 어딘지 한번 솔직히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는 안 보인다고 가정하고요. 자, 여기서 샀는데 3년을 들고서 알았겠다가 상이 나갔습니다. 나 판다? 3번. 안 판다? 4번. 한번 눌러보시죠. 판다고요? 여기서 사서 손실인데 상한가 나가는데 팔아요? 황금 열매니 팔 수 있다고요? 템플턴도 못 팔아요. 왜 못 팔죠? 본전 줄 것 같거든. 그죠? 아이, 상한가 나왔으니까 이제 7천 얼마인데 조금만 올라가면 그죠? 조금만 올라가면 본전 찾는데 절대 못 팔지, 템플턴도. 이게 공부가 됐으니까 이거라도 자르지만, 그죠? 그 본전 올 거라고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떨어져 버리네.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올라가는 거 쓰니까. 그 다음에 또 떨어집니다. 그 다음날 양봉을 내면서 또 올라가니까 아 역시 더 가서 본전을 줄 것 같네. 참아보자, 참아보자. 그러다가 이제 장대음봉으로 딱 떨어지니까 설마 또 가겠지. 가겠지 그러다가 우르르 떨어졌다. 상장 폐지. 못 팝니다. 파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근데 이걸 차트로 대응한다고요? 어떻게 차트로 대응해요? 처음부터 안 사야 되죠. 왜요? 부실기업이니까. 부실기업이니까 안 사야 되잖아요. 상 나간다고 이거 먹으러 들어갔다가 또 코피 터진 사람이 여기도 많을 거예요. 우리 유리원도 이거 들고 있더라고. 누구한테 추천받아가지고 또 물린 거지.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부실 종목 만져요. 자, 또 가죠. 템플턴도 못 팔아요. 이게 상 나갔으면 여기 본전 금방 올 것 같거든요. 한 번만 더 상 치면 본전이니까 한 번만 더 기다리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깡통 나는 거예요. 개인 특기가 뭐죠? 이런 종목에다 몰빵을 잘하죠. 있는 대로 몰빵해놓고 한 번만 상치면 내가 본전 찾았으니까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그랬는데 그게 안 가지고 그냥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게 깡통이죠. 참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정지 깡통이에요. 왜요? 템플턴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다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건 다 거짓말이죠. 자, 이거 뭐죠? 애경산업을 우리 여기서 샀습니다. 우리 유리원 보고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그냥 밑줄 그어. 그냥 추세선 긋고 개 깨면 무조건 그냥 잘라버려. 다시 돌파할 때까지는 쳐다보지 마라. 여기서 잘랐대요. 잘랐습니까? 그랬더니 네, 잘랐습니다. 오늘 안 오셨네? 이게 또 뭐예요? 시초가 하락하면 어떻게 알아? 그냥 잘라버리고 도망쳐라. 어이구, 들고 있다가 여기까지 또 쌍코피 터졌죠. 에? 쌍코피 터졌잖아요. 주식은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함부로 매수하지 말고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종목으로는 그러면 볼까요? 그 유명한 삼성생명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얼마였어요? 삼성생명? 이 12만 1000원에 시작했습니다. 12만 1000원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쳐야지. 그죠?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삼성생명 500원짜리 주식이 12만원이면 고평가다. 안 사도 된다. 이게 뭐예요? 안 사도 된다.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제가? 꽝. 그죠? 돈 못 보니까 도망쳐라 그랬더니 돈 못 보니까 도망치라고 그랬죠. 그잖아요. 돈 못 보니까 지금 12만원 시초가를 돌파했나요? 이거 한 번, 두 번 돌파하고는 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내가 분석을 해줬어요. 다 누가 물렸냐? 왜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그렇게 추천하느냐? 다 증권사들이 물린 거예요. 또 펀드매니저들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떼밀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예요. 증권사 단골 종목으로 다 추천하죠. 우량한 종목이니까 삼성생명 뭐 보험료 올렸으니까 사야 된다 어쩐다 계속해서 노래 부르죠. 지네들이 다 물려서 손실 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석해서 그죠? 뭐요? 매수가 평균가 분석을 해서 삼성생명 누가 팔았냐 천기누설로 또 왔기. 자, 6개월 동안 니네들 사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손실이 얼마냐? 9%. 얘네들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손실 났으니까. 그러면 금융투자 6개월 8%, 8.92% 손실. 투신 매도했네요. 연기금 그러면 돈 벌었나? 연기금도 팔고 없네. 그러면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은 지금 사서 끙끙끙끙 앓고 있죠. 야, 저걸 누구한테 지금 밀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겠네, 팔지를. 개미들이 와서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를 않네. 템플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안 사니까. 이거 물려가지고 지금 9%, 8% 손실 나서 쩔쩔쩔쩔 매는 거죠. 증권사에다가 어떻게든지 그냥, 야, 저것 좀 추천해.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걔네들도 손실이 나서 다 물려있대. 자산운용사도 물려있고 다 물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줘야 될까요? 이것이 주식을 보는 눈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필요 없다고요? 그죠? 공부가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거고 신규상장 종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종목을 얘기해 보세요. 수많은 종목들이 GD? 걔는 제대로 돈도 못 벌어보고 그냥 망했어요. 신규상장 종목은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시장에 나올 때 고평가예요. 버블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내가 대응해서 가느냐. 아무것도 이평선을 만들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면 여러분이 함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뉴트리바이, 뭐? 뉴트리. 이것도 한참 난리 났었죠? 뉴트리바이오텍. 신규상장종 나서 뭐 나간다, 나간다, 난리 났죠. 어떻게요? 그냥 이건 여기서 그냥 잘라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초가를 돌파하면 딱 먹고 댕강 잘라라는 거예요. 댕강 잘라라. 이게 천기누 소리잖아요. 끝나버렸다 너. 어떻게 써요? 올라간다 뭐 뒤에서 추천하고 아우성 쳐봐도 바닥으로 가버렸지. 그죠? 아우성 쳐도 이거보다 더 좋은 기법이 있으면 그거 활용하시든지. 괜찮나요? 자, 세 번째를 또 가는데요. 자, 그러면 또 볼까요? 신규상장 종목이 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무작위로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무작위로. 자, 색깔이 이상한 건, 대신증권은 색깔이 이상하면 다 신규상장 종목입니다. 대충 여기쯤 보면 되지 않을까? 보강사라고 처음에 갔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디자인, 자, 신규상장, 디자인, 박살. 자, 한번 보시죠. 500V, 박살. 자,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사나요? 아우딘, 얘는 좀 올라갔죠?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죠. 그죠? 예? 종목대로 쭉 한번 신규상장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을 벌리는지, 무슨 나쁜 일을 벌리는지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안 보면 못 이겨요, 못 이겨. 그죠? 아유, 뭐예요? 아예 살아나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더 많아요. 태어나서 그냥, 그죠? 살아나지도 못하고 끝나,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 여러분이 제가 뭘 사라고 그랬어요? 뭘 사라고 그랬죠? 시장에 또 조정을 받았나요?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떨어졌는데요. 수소차는 더 올라갔나요? 자, 어제는 주식이 다 올라가는 동안 혼자만 떨어졌어요. 누가? 대북 수혜주들만. 대북자 붙은 것들은 다 그죠? 대 ATI 그죠? 그 다음에 현대로템 다 얘들이 떨어졌다가 오늘은 또 얘들이 올라가네. 자, 전기차는 수소차는 일진다이아 올라가고요. 그죠? 또 EM코리아 코리아 어떻게요? 저런 거다.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다 이런 거를 미리 예, 효성중공업 아 이제 신규상장 종목 폭락하더니 뭔가가 만들고 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유리원 보고 뭔가 만들고 있다. 자, 슬슬 돌파하면
매수해 보시죠. 이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이제 슬슬 해 보시죠. 좋은 일 벌어지겠네요. 어떻겠네요? 60으로 올라타고 정비율 만드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할지. 맛있는 걸 먹으려면 해 보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기 전에 돈의 복리 효과를 노려라를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또 나갑니다.